원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우리 원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란가 몰라. 아 원이 그때 키링 진짜 잘 만들었는데 다쳤을 때 내가 잠깐 화상 입은 적 있는데 그때 원이가 여기 이렇게 반창고도 붙여주고. 문명특급 105화 시절 키링을 만들러 갔을 때의 일이다. 신기한 키링 만들기에 몰입한 나머지 나는 그만 기계에 손을 대이고 말았다. 아야! 그때 취미로 키링을 만들고 있던 원이가 내게 다가와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우리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원이가 준 이 반창고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원이는 5세대 아이돌 아일리스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그리운 친구 원이를 다시 만나려 한다. 원이야, 나 이 반창고 아직까지 붙이고 있었어. 원이야. 아, 안녕하세요. 어, 원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어, 원이야,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또 아이돌이 됐어. 앉아봐, 원이야. 2020년 4월 2일에 우리 같이 키링 만들었잖아. 이맘때쯤이었다, 그지? 문명특급 105화 때 했잖아.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원이야. 아, 너무 즐거웠잖아. 어, 그 키링 만들 때 나 여기 살짝 데워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너가 여기다가 붙여줬잖아, 그지? 기억나? 어, 2년째 차고 있구나. 어, 기억하고 있구나, 원이야. 당연하지. 그 4년 됐으니까 그 이후로 내가 키링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 너 만들고 있어, 지금? 당연하지. 넌 변하지 않았구나. 원이야. 당연하지. 이거야, 너가 만드는 이거 키트야? 4년 만에 재료가 또 곳에 늘어났어. 이거는 약간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비즈들이 있는 거고. 진짜로 원이 네 거야? 네. 아, 응. 내가 다 하나하나 정리해놓은 거야. 진짜? 다이소 2천 원에 팔아, 2톤. 다이소 2천 원 알겠어. 너무 이쁘다. 내가 어제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트를 3개 넣어서 키링을 선물 만들어왔어. 어떡해! 이게 하트 3개. 진짜 감동이야. 만들어왔어. 원이야! 어떡해! 그렇게 근데 큰 정성을 들인 것 같진 않다. 이게 만들다 보니까 자리가 없더라고. 아, 어머, 원이야, 고마워. 이거 내가 진짜 착해. 내가 저하고 다닐게. 진짜로 아직까지 키링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럼, 그럼. 역시 내 친구 원이다워. 그래서 원이야, 우리 원이가 데뷔를 한다고 들었어. 우리 5인조로 5인조? 데뷔. 그러면 우리가 친구 불러다가 그때 나한테 베풀어준 이 선이 모두 다 내가 오늘 보답할게. 친구 있어 혹시? 유나야, 나와줘. 안녕. 너 유나가 언니 아니야? 죄송해요. 유나 언니. 유나한테까지 반모하면 어떡해. 그러면 유나 언니. 내가 친구니까 언니가 되네, 자연스럽게. 어, 근데 유나 언니랑 같은 MBTI인 거 같아. 맞아, MFP라면. 맞아, 맞아. 어. 근데? 언니야. 둘의 관계가. 우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너무 고마워. 타이밍이 엇갈렸나 보다. 원이 원이 해도 원이 해도 원이. 내가 이거 살짝 할까? 한 20분을 고민하다가 왁스 선배님의 원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아. 되게 좋은 노래다. 그치. 원인은 어떻게 돈 좋아해? 난 진짜 환장해. 아, 미안해요. 난 돈만 보면 침을 줄줄 흘린다고. 나도 새해 첫 곡으로 리사 선배님 머니 들었어. 어, 나도! 나도. 야, 너희는 리사 선배님의 머니구나. 우리는 왁스의 머니를 들어. 그러면은 일단 그룹 소개를 먼저 부탁할게. 우리 아일릿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의지를 담은 아이윌과 특별한 뭔가를 의미하는 대명사 잇을 결합한 그런 단어야. 아이윌이랑 잇 사이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동사.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 사실 문법 안 맞아도 돼. 오케이. I will love it. 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거지? 맞아, 맞아. 우리는 알리넥스트로 나왔어. 거기에 수영 언니가 나왔다고? 어, 맞아, 수영 선배님. 되게 그래.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 어떤 조언을 해줬어? 아, 유나 고민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 해결이 돼?
솔직히 고민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해결이 돼? 그렇게 한 번에 해결이 돼? 그게 그러면 고민이야? 제재 혹시 티야? 아니 그렇잖아. 너희가 지금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쇼폼 콘텐츠를 아주 한 바가지를 쏟아내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쇼폼 챌린지 뭐야? 로하랑 찍었던 요거. 야, 너도 스컬 할 수 있어. 그래. 이게 이상하네. 아니, 뭐 여기서 너 스컬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아, 맞아. 야, 너도 스컬 할 수 있어. 그래. 그런 거 실제로 쓰는 말이야? 야, 우리의 유행어야, 사실. 추임새. 이렇게 춤추다 갑자기 텐션 안 오른다? 그럼 누가 조용히 해보자. 스컬? 스컬? 이러면서 약간 한 번씩 넣어줘야 해. 스컬? 어. 되게 스컬 잘한다. 우리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난 스컬하고 먹는 국밥들을 좋아하거든. 오. 이모님 여기 스컬 주세요 이렇게. 사실 나 국밥 진짜 좋아해. 우리 소울푸드야. 어떤 국밥? 난 돼지국밥 좋아해. 선지국밥이라니. 난 순대국밥. 순국? 내장 다 넣어서 먹어? 그럼. 제재는? 난 순대만 넣어서 먹는데. 내장을 뭐 넣어 먹어야 진정한 순국이지. 너희들 지금 국밥집 가야지 진짜 스컬이야. 너무 좋은 챌린지인 것 같아. 너무 좋은 챌린지인 것 같아. 이거 진짜 꼭 건의해볼게. 완전 스컬한 아이디어인데? 스컬? 사실 여기 스컬 떨어졌어요? 스컬? 스컬?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소개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했습니다. 워드! 네,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아, 창의력엔 에디슨이 아니라 구성순! 아. 내가 자기소개 영상 만들어줄게. 오! 진짜? 오! 직접? 어. 오! 기대할게. 오. 근데 우리가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점을 주기로 했어. 바로 추금이 자기소개서야. 오, 추금이. 추금이라는 건 말이야, 일단 추구와 아름다움을 합친 말로 자신이 지향하는 미적 스타일이나 어떤 추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 기대할게, 기대할게. 어? 저 새로운... 어? 오. 이게 요즘 조명이야. 오,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 야 완전. 오, 눈에 링이 생기네 거의. 어머 어머 어머. 오, 내가 준비한 안경 써볼게. 안경 써볼게. 쿨하지? 이런 게 바로 긱시크 룩이라는 거야. 오, 쿨하다. 자 갈게요. 자 렛츠고 할게. 오, 이게 누구야? 안녕, 난 만 16세. 아일릿 원이라고 해. 그 안경은 뭐야? 요즘 유행하는 긱시크 룩에 자주 쓰이는 안경이야. 긱시크가 뭔데? 긱시크 룩은 약간 모범생 같은 룩이면서 살짝 유니크한 요소가 가미된 그런 느낌. 그렇구나. 원이야, 너 가오리도 닮았다며? 맞아, 그 이 소리도 들었어. 그럼 가오리 표정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어, 너무 귀엽다. 원희의 추구미는 뭐야? 따뜻한 분위기를 좀 좋아하고 빈티지한 거, 유니크한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럼 남이 쓰던 거 좋아하는구나. 그렇다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원희야! 원희야! 원희야, 귀가 너무 빨개! 원희의 꿈은 뭐야? 목표를 물어봐도 될까? 목표를 물어봐도 될까? 우리가 신인상을 받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이자 꿈이야. 2024! 올해 신인! 정말 대단한 루키가 탄생했습니다! 아이위! 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일리! 아, 네. 우선 저는 굉장히 네, 떨리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거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됐어! 아, 고마워! 역시 손재주가 남다르다! 자, 이번엔 유나의 질문이거든? 추구미 강조로 조금 더 가볼게요. 원희 씨가 한번 찍어주면 어때요?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제작팀 같아, 셋이. 오~ 근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없어. 오케이, 롤! 어, 안녕! 안녕. 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노윤아야. 노윤아? 몇 살인데? 20살이야. 20살? 응. 아일릿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어? 난 아일릿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어. 어, 유나의 추구미는 어떻게 돼? 내 추구미는 INTP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내 MBTI는 ENFP인데 나랑 거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INTP를 추구미로 하고 있어. 나는 가끔 차분해지고 싶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물론 내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어.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 치고 너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던 거 아니니? 주먹을 너무 꽉 쥐고 있었어, 유나야. 이게 ENFP의 원천이란 말이야. 미안. 뭐가 미안해? 유나 너무 재밌다. 유나야, 유나가 생각하는 INTP의 전형적인 모습을 포즈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다고 볼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ENFP는 이건데. 아, 이건데. INTP는 무슨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온다. 그치. 유나, 너 진짜 잘 표현한다. 그치. 야, 너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 디즈니 공주들 각 표정을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럼, 물론이지. 벨 같은 경우는 어떨까? 미녀와 야수의 벨. 벨은 약간 항상 화사하고 상냥한 그런 게 포인트. 이렇게. 이런 애티튜드가 있어. 오, 느낌 있다. 엘사, 엘사. 엘사는 약간 파워풀해. 약간 이런.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유나야 괜찮아? 유나야 넌 진짜 빛나는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 유나야. 대체 커미가 뭐라고? INTP가 죽음이라고? 내가 지금 조금 낯을 가리고 있어. 미안. 너무 좋은 챌린지인 것 같아. INTP가 죽음이라고? 난 이런 사람이지만 이걸 원해. 근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그럼 유나의 꿈은 뭐야? 봄투어 다니는 거야. 봄투어? 그러면은 그때는 상상하면서 우리 팬분들한테 한번 호응을 한번 유도해 볼까? 오! 알리! 유나! 유나 사랑해! 유나 사! 유나 사! 아, 일본이었구나! 아, 다시 터치가 깃다! Make some noise! 이거 맞아? 원이야! 맞지! 맞다마다! 유나! 우린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니까! 우린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니까! 우린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니까! 진취적이니까! 그럼 돔투어에 있는 일렬 팬들한테 하고 싶은 팬서비스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할게. 어떤 팬서비스를 하고 싶어? 어? 이게 뭐냐면 방금 고개를 이렇게 든 거야. 고개를 이렇게 든 거야. 그 1열이니까 1열이 이렇게 가깝. 1열에 있는 관객의 고개를 들 수가 있다고? 팔이 그렇게 길어?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카메라 무빙을 하면. 너의 돔투어를 응원할게, 유나야. 고마워. 유나 언니. 그래. 언니 진짜 재밌다. 진짜? 유나 언니 진짜 도라이구나. 그럼 요 챌린지는 너희 데뷔 후에 내도록 할게. Make some noise! 내가 지금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찍어줬잖아. 언니랑 우리 언니한테. 그러니까 내가 명곡들 챌린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 K-POP 고인물이야. 뭐? 그래서 사실 제재의 그 방송 컨텐츠 보면서 나 진짜 이 문명특급 나가서 그 K-POP 고인물 컨텐츠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름부터 고인물이잖아. 하나씩 유나. 그러면 2009년 명곡 중에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 있어? 허니 어때? 너무 좋아. 좋아. 허니 돌아서야.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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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자.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우리는 원이랑 유나 언니가 하고 싶은 챌린지를 같이 해줄게. 우리가 준비한 건 바로 마그네틱 댄스야. This time I want you like this magnetic. 세 번을 흔들어주면 돼. 그리고 어려운 거 하나 있는데 you 잠깐 다시 해봐. you
유.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아. 맞아. 고맙다 얘들아. 어쨌든 너희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또 챌린지 하나를 얻어가. 앞으로도 우리 아일릿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할게. 꼭 신인상 받아. 고마워. 유나 쌤 뵐게.